오늘 어떤 간증 4348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48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시편 1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할한 사람의 도둑도 열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장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해결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헛된 수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중에 허공에 황금 주전자를 든 흰손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후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의도 순봉교회의 주일 예배 도중에 기도 시간에 안수 집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뒤에 와서 뒤에 의자로 위로 올라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안수받지 말라던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기도 했지만 내 영이 그 안수 집사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엄청 불쾌하고 아주 영이 싫어하는 걸 느꼈어요. 내 스스로. 그래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손을 확 뿌리치면서 털었는 했는데 또 가서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 막 때리면서 밀쳐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 안수 집사의 손을 밀쳤는데 그리고 내가 때렸어요. 그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한번 거부했는데도 또 와서 갖다 대니까 다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는 다시 내 머리에 손을 대는 안수 집사를 거세게 손살에 치면서 때렸어요. 그 사람 몸을 내가 좀 팔을 때렸던 것 같아. 하지 말라고. 그 순식간의 일이었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봉교회는 한 70만 성도를 지닌 대형 교회였어요. 지금은 조금 줄었겠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봉교회에는 엄청 규모가 클 뿐더러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교회였죠. 그렇게 더큰 교회가 없죠. 많은 성도 숫자와 그 본성전 안에 있는 저기 그 성도들만 해도 대단한 어마어마하고 콩나물 시루처럼 꽉 들어차 있는데 뭐다 앉지 못한 사람 서 있기도 하고 뒤에도 있고 그 대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미리 주일날이면은 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 안에는 또 지성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바울 성전, 뭐 베데스다 성전 여러 가지 성전이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런 성전에도 본성전에 있는 것을 이게 TV로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대성전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다 대성전에 들어가려고 2시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봉교회 치운사를 지닌 안수 집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손을 대면은 많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 중에 머리에 안수를 해주면 성도들은 아멘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내한테 안수를 받고 난후그참 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수받지 말라 했는지 여기서는 발설하기가 좀 그래서 하지를 못하겠는데
안수 집사가 내 손, 머리에 손을 댄 순간 나는 거세게 반발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두 번째 또 그걸 했을 때 때리기조차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수 집사가 두 번째 또 내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내가 그 다음 그 사람 몸을 때렸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에게 저기 놀라운 놀라운 그 저기 그 저기 내가 여기서는 발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상 문제라서. 그래서 아주 그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본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날 그 전날 내가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그런 안수 집사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저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안수를 내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의 인간한테 다른 사람의 절대 안수를 받지 마라 그랬는데, 나와 의도와 관계없이 그 안수 집사가 내 저 그 의자 장의자 위로 올라와서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고 물이 쳤는데도 두 번째 와서 안수를 또 하니까 가서 그 몸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막 쏘아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는 참 내 이게 머리가 먹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먹지 상태가 돼버리고 한 3일 정도 영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시커먼 먹지 상태로 아무것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너가 다른 사람한테 안수를 받지 마라 했는데, 그 여의도 순복교회 그 주일날 그 뭐 성도들이 다니면서 내 머리에다가 저 다른 성도들을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안수를 해주면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안수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안수를 받지 말라 했는데 그 안수 집사들이 다니면서 내 머리에다 손을 대면서 그 내가 심하게 그 사람을 거부했는데도 또 안수를 하니까 내가 때렸어요. 막 몸을 착 막 세게 때리면서 눈을 쏘아보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3일 동안을 내 머리에 아무것도 능력도 사라지고 먹지 상태가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주일날이 이제 여기도 순복음 본성전에 또 그날도 이제 우리 가족끼리 다시 성전 제1성전에 갔는데, 그 본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언제나 저기 예배 중에는 안수 집사들이 나와서 전부 돌면서 등 뒤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 주일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엄청난 많은 성도들한테, 지금 오늘부터는 그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일어서세요. 그래, 일어서고 안수를 받기를 원하지 않은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수를 받기 원한 사람은 다 서나 그냥 앉아 있으면 와서 덮어덮어 갖다 댔는데, 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서는 바로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앉아있고 원한 사람은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 안수받는 그 규칙이. 그날 다음부터. 아, 그래서 아야 조용기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아, 그걸 봤구나. 그래서 아무리 참 조용기 목사님은 영적으로 모든 상황을 간파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죄의 종일째라도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흰 손이 황금 주전자를 가져가서 내 머리에다 물을 부었는데 이렇게 팔뚝으로 버들버들해서 보니까 기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한테서나 안수를 절대 받지 마라 그랬는데, 그 저 주일날 그 안수 집사가 지멋대로 와서 안수를 하면서 내 저기 그 영이 그 먹지가 그냥 먹지로 가려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잠시 동안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갔다.
그러고는 한 3일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절대 틀린 법이 없고 절대 그건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영이 열린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중에 안수 집사한테 안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고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스기 전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성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같은 영길에 이렇게 통하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받는 사람은 다른 인간에게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초신자 시절에 황금계단 꼭대기에 서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 머리에 황금관을 씌우시고 내 오른손에 긴 황금검을 주시고 왼쪽에 황금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날마다 그것을 반복하니까 나도 이제 너무 성가시고 귀찮아졌죠. 날마다 저 황금계단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맨 꼭대기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철야 예배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신들을 아 저분이 황금 저 계단에 서 계신 황금 옷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당신 앞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한 뒤부터 날마다 내 머리에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내 오른손에다 검을 긴 검 황금 검을 주시고 또 한쪽에는 큰 열쇠를 주신 거예요. 큰 열쇠가 한 30cm 정도 큰 열쇠를 주신 거 황금으로 된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날마다 또 내려오실 때마다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나 옷이 황금 옷자락을 보니까 어제나 하나님 신발하고 옷자락 하단부가 내가 보게 되는데 그 어제 입으셨던 그 옷자락과 오늘 입은 옷자락이 달라요. 똑같이 황금실로 짠 옷인데 문양이 달라요. 신발의 문양도 다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황금 옷을 입으신 분이 내 머리에 관을 씌고 내 오른쪽 이게 검을 황금 검을 주시고 그날도 내 열쇠를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하고 똑같은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죠. 아니 이런 이거 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가 어찌 하나님하고 똑같은 옷 황금 옷을 내가 입나. 그렇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황금으로 옷은 또 어제 입었던 옷하고 또 문양이 다른 옷을 입는데 언제나 색깔은 패턴은 같은데 문양이라든지 짜임새가 좀 달랐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나하고 똑같이 또 입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리질하면서 더 이상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하는 거 검을 주시고 열쇠를 주시고 이런 것을 도리질하면서 내가 내 옷을 몸에다 입히시는 것도 난 거부를 하면서 도리질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원수가 나에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독극물 묻히고 독가스를 우리 집에 보내고 온갖 악행을 하고 급발진을 시키고 이러는데 자동차로 급발진을 시키고 그 우리 집 밑에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초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네 내부의 장기까지 다 장기 움직임까지 다 보고 있다. 초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한테도 독가스를 자꾸 보내고 독극물 갖다 대문에다 붙이고 그 묻히는 것이 서울에 대문에 묻혔을 때의 독하고 똑같은 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원수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죽이하고 내가 옛날에 폐암에 걸렸을 때 나는 모르고 있다가 운전면허 갱신하면서 찍어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막 자식들도 내려오고 난리를 쳐서 서울 빨리 올라가자 그런 걸 아 내가 남도 고쳐 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치셨는데 아 내가 남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바로 세상 병원을 간다면 말이 안 되니까 남도 고쳤는데 하나님 분명히 날 고치셔 주실 거다. 그리고 요 앞바다 밑에 내려가서는 거기 안 물이 이렇게 빠지는 시간에 가서 주저앉아서는 거기서 굴도 따먹고 거기서
미역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전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혈액에 모든 게 정상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노리고 다시 폐암을 재발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독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내 힘으로는 그 마귀 사탄의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준그 검을 사용하라 그런 거예요. 너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네가 영적으로 흐리더라도 그 검을 가지고 그 자를 치라고. 마귀 사탄을 치라. 그리고 그 악마들이 그 악한 짓을 끝치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옛날에 내가 귀찮아서 손살이 쳤던 그 검을,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아보니까 그 검이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을 확 찍었더니 안 들어가던 거에 푹 이렇게 밀가루처럼 들어가더라고요. 마귀 사탄한테 그 하나님 그 황금 검이 그런 능력을 지녔다는 걸요 근래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영적 공격을 할때 하나님께서 수십 년전 나에게 주셨던 황금검으로 마귀 사탄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검으로 나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들을 향해서 황금검을 후리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황금 그 검의 능력은 박살내는 강력한 힘을 지닌 걸 알았어요. 아, 놀라웠어요. 쩍쩍 그냥 장작 쪼개듯이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감사는커녕 날마다 똑같은 행위가 반복됨을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것을 주시고 내가 왜 자꾸 하나님하고 똑같은 문양의 옷이 입혀지나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거부를 느끼면서 나는 그 뜻이 뭔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지고 나도 똑같은 황금실로 짠 신발을 신고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황금검하고 황금 열쇠를 주시는데 날마다 오실 때마다 문양이 다른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옷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막 손살이 치면서 거부를 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도 그 황금검은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시편 62장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에 빠지니까 그때 그 예비했던 그 황금 계단을 치라고 하는데 나는 그 황금 계단을 황금 칼을 검을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 손에가 있더라고요. 그 검으로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오늘 어떤 간증 4348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8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